코로나 때문에 뭔가 힘든데 이렇게 짜증나가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짜증 시간에 그만 축하해서 뜻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일곱, 여덟, 안 돼. 하나, 둘, 셋, 넷. 아,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좋지. 이제 아버님. 새로운 경험이면서 아빠랑 되게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낸 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어? 한 시간 있어. 맨날 하고 싶으면 정인은 소연한테 물어봐, 알았지? 바깥에 나가기도 힘든데 아빠랑 아이랑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겠습니다. 개시 되자마자 달력에 적어뒀다가 잊을까봐 바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아이랑 같이 이런 축구교실 프로그램이나 경기장에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저희 아이 축구 너무 좋아해서 네. FC 서울 교실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 들었어요. 코치님들, 감독님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그 아들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너무 알찬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오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또 축구에 대한 꿈을 키우고 또 축구를 사랑하기도 좋아하게 되면 그게 한국 축구 또 역시 서울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뜻깊고 뿌듯했습니다. 후배들아, 지금 좀 경기도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시기를 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감독님하고 힘을 합쳐서 모두가 좀 잘 이겨내서 올 시즌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즌 좀 잘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힘내라.